네, 안녕하세요. 호원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임무는 이제 마지막 또 한탕의 다음 임무, 처리의뢰라는 임무입니다. 자,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마지막 한탕 처리의뢰. 자, 이번에 제가 가져온 이 멋진 차량은 템파 무기와 처음에 미션 할 때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개조가 다 안 돼 있어서 이걸 가져왔지만 딴 걸로 했었지만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다 죽여버릴 거야. 고인물의 증표라니. 아무튼 자, 마약 거래 현장으로 가가지고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또 이 차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어떤 문제냐 하면은 방탄이 안 돼요. 죽일 거면 확실하게 다 죽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판은 좀 조심조심히 멀리에서 미니건을 쏴제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에서 내리는 적이 없을 거예요, 이 미션을 하면서. 아, 내릴 수는 있어요, 저격하러. 자, 일단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? 길을 내가 개척하면 됩니다. 그냥 가는 길 내가 멋대로 가면 돼요. 아이고야, 이건 복구순이구나. 기찻길 복구순이 많아요. 자, 우리 마약 거래 현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일단은 봅시다. 자, 상자에서 마약을 찾아라. 조졌네요.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. 왜? 왜? 미니건이 뭐 자기들한테 쫓아간다고 해서 뭐 쫄 게 있나? 쏘질 않을 건데? 야, 요 놈들이 적인가 봐요. 빨간색이 떠요. 다 죽여요. 좋아요. 자, 멀리에서 애들을 잡으면은 확실하게 애들을 잡을 수 있죠. 뛰어오는 애들 다 죽여. 여기 멀리 있는 애도 다 죽여. 잠깐만, 혹시 설마 마약 등차가 차야? 차네요. 망했네요. 저 차면은 잘못 건들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. 저 위에 가는 애도 다 죽여버리고. 일단 가시고. 너도 가시고. 잘 가세요. 야, 누우면 안 되지. 누우면 내가 못 잡잖아. 일어나. 에이, 야, 차 건들잖아, 내가. 일어나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바로 옆에 오시면 무서워요. 이러지 마세요. 내가 차 운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리고. 다리를 먼저 노리면 누웠겠죠. 누워있으면 쏘면 됩니다, 여러분들. 잘 가시고. 너무 다 죽였어요. 아, 차가 아니구나. 마약이 든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. 일단 마약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. 마약 하나 획득. 마약 획득할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차에서 내려야 되니까. 왜 차에서 먹는 걸 못할까? 아깝게. 자, 우리의 친구가 또 어디 있는가 한번 더 확인해 보자고요. 자, 위에 있네요. 위에 있는 친구. 왜 쓰러지면서 들어가니? 들어가면 안 되는데. 들어갔으니 뭐 어쩔 수 없네요. 단원부터. 자, 요리를 해주고. 아이고, 요차 주인 거야, 요차 주인 거야. 아이고, 요차 주인. 가지고. 넌 또 뭐세요? 아저씨, 딱대. 머리 딱대. 잘 가고. 다음 누구예요? 나와주세요. 넌가요? 야, 그렇게 숨으면 내가 뭐 못 찾겠니? 머리 다리만 때리면 다 알아서 쓰러지는 건데. 자, 요 상자에 뭐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. 왜 차 상자가 옆에 있는데 왜 타지를 못하니? 왜 문을 닫니? 문 닫으면 내가 빨리 못 타잖니? 어머, 방금 전에 쬐시라고 들렸어. 쬐시라고 달렸다고. 달려줘. 누가 쬐시라고 했어. 누구세요? 누군가 쬐시라고 해서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가고 있는 거예요. 뭐 네버 다이? You are never die. 영웅은 절대 죽지 않아요. 근데 넌 영웅이 아니야. 아이고, 야, 여기 마약이 없나 보다. 아, 마약 하나 찾으면 되는데 내가 마약을 계속 못 찾은 거야? 나 개멍청하네. 이거 왜 조수적으로 내리냐면요, 제 방금 여기 문 쪽에다가 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귀찮게.
자, 뭔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. 다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게 갑자기 거래를 한다고 하는지. 야, 웃긴 건 왜 저게 날아가네 저 기둥은 안 날아가냐. 마지막에 찾는 게 정품인 건 GTA 국룰인데 마지막에 찾아도 안 나왔어. 문제가 많아요. 그리고 저 적들도 이상한 게 내가 왜 길 도로로 가는 줄 알고 절로 갔는데 저는 기찻길로 가요. 기찻길이 있는데 왜 굳이 길로 갔나? 서로 삥뽕.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인데 그냥 가면 되지. 인정. 원래도 저 밑으로 그냥 가면 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션에서도 정품 사용 권장이라고? 네. 마약도 정품을 사용하라는 거야? 짭을 사용하면 큰일 난다고? 자, 지역에서 바이어를 찾아라. 이 바이어가 어디 있는데 있더라. 야,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해주면은 나 저 사람이 바이어인 줄 알고 저 사람 쏠 뻔했어요.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. 바이어님 계세요? 미니건으로 조질 그 왔어요. 어허, 여기 아니 아닌가봐요. 이 소리에서 이미 짝퉁 팔려다가 트레버한테 들킨 전적이 있다. 그게 주인공인지 난 몰라요. 어디 계세요? 여기 안 계신가 본데. 어머, 막혀있네. 다시 빠꾸. 여기 일이 아닌가봐요, 여러분. 자, 이쪽으로 왔죠? 여기 오랜만에 와가지고 길도 모르겠어. 원래 거래 같은 거는 원래 저기서 하지 않나? 저런 막 폐공장 가가지고 하지 않나? 내가 알기론 그런데. 아이고, 잠깐, 경찰이 있었는가 보니까 경찰 쪽에 있는가 본데? 아이고. 야, 나 암시 안 했어. 경찰이 이미 잡아갔구나. 그렇구만. 알고 보니 종이 가던 사람이 바이어였다고? 그냥 그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. 아, 뭐 하세요, 경찰 아저씨들? 뭐 하냐고. 아, 누가 바이어 죽이래? 증거를 파괴하라고? 파괴하라면 파괴해야지. 어떻게 부셔? 넌 미사일로 박살내야지. 갑시다. 야, 증거가 몇 개야 이거? 네, 가보시러 갑시다. 빵빵. 아, 맞다, 이 차 근접지뢰지? 미안합니다, 내가 일부러 길거리에다가 놔둔 건 아니에요. 오, 미안합니다. 경찰 아저씨, 미안합니다. 터주세요. 잘 가시고, 잘 가시고. 야, 역시 템파 타고 오길 잘했다. 구르마 타고 왔으면 뭐 터트리는 거 자체가 힘들었겠네. 자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왠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여기로 들어오면은 경찰들이 빵야빵야 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경찰 아저씨들, 직격탄 날렸네. 잘 가시고. 자, 매물이 해주고 이제 경찰 따돌리면 된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경찰 따돌릴 때 어떻게 하냐? 국룰이 있죠. 뭐 지하로 내려가냐 뭐 산으로 내려가냐 하는데 별 3개잖아 근데 헬기는 안 뜨잖아.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로 간다? 저 멀리로 간다. 멀리 안 가도 빠지네요. 참 희한한 동네야. 이번에 걸렸어. 미안해. 내가 걸리려고 걸린 게 아니야. 일부러 걸린 건 절대 아니고. 아이고, 경찰 아저씨들 왜 그렇게 자꾸 차를 그렇게 대놓고 있어요. 무섭게. 아, 너 때문에 걸렸잖아, 경찰 아저씨. 절로 가. 너 때문에 걸렸어. 사라져. 저거 쏘다가 터졌으면 나 울었겠다. 자, 이번엔 이쪽으로. 야, 경찰 아저씨가 날 찾는데 갱스터를 찾아야지. 왜 날 찾고 있어? 자, 아무튼 이쪽으로 날아가게 되면 경찰은 저를 봤지만 경찰은 따라오지 못하는 그곳으로 갑시다. 그것은 바로 산.
원래 지하로 내려갔으면은 더 빨리 뺐겠지만 지하보다는 탁 트인 곳이 좋잖아요. 그래서 탁 트인 산으로 왔습니다. 나라 멋진 곳이죠. 이 동네가 참 멋져요. 네, 이 동네가 좀 멋져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싹 해주고 좋네. 공기가 맑은 이 동네.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데 마스크를 안 들고 다녔네. 아 맞다, 마스크가 있지. 자, 오늘 스타일은 액세서리에서 가면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닙시다. 자, 모자에 에헤이. 야, 가면 쓰고. 야, 야, 마스크를 썼는데 왜 알지. 그럼 이거 쓰고 갑시다. 오케이, 아주 멋지죠. 뭐지? 갈라고 하니까 성공했네. 자, 아무튼 이번 은행은 14,450달러 이런 식으로 얻고, 뭐 나름 편하게 끝냈네요. 템파 갖고 있으니까. 자, 아무튼 네, 좋아요 누르고 계속하기 누르면 다 끝나게 되고. 자, 이제 또 다른 이모가 많은데 이것들은 또 다시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죠. 자,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어봐.